제가 수유 쿠션을 두르고 아기 인형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잠시만요. 수유 쿠션 두르고. 네, 자, 수유 쿠션을 두르고 제가 앉았어요. 근데, 자, 수유 쿠션이 이렇게 낮은 경우. 자, 이렇게 낮은 경우. 네, 자, 카메라를 조금 내려서. 자,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요, 아기들이요, 젖을 먹을 때 밑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중력방으로 사리가 확확 걸리겠죠. 네, 젖이 중력방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더 세져요. 그럼 아기가 더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유 쿠션을 높은 곳을 주문하셔가지고 좀 놀리세요. 아니면 밑에 방석이나 무릎하고 요 사이에 방석이나 얇은 베개, 네, 요런 거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가슴 이 위까지 이렇게 올려. 가슴 바로 밑에까지. 자, 저 보이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올리시면 아기가 자, 어떡해요? 아기를 이렇게 완전히 옆으로 밀착해서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네, 자, 이렇게 엄마 가슴 앞에서 먹게 해주세요. 어떻게요? 이렇게 엄마 가슴 앞에서 먹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면 아기가 자, 밑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중력의 직각방위로 나가면 사례가 좀덜 걸릴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해결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아기가 잦은 사례에 걸리는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네. 그렇게 모유수유 쿠션을 올리고 아기가 이제 앞에서 받아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례가 좀덜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아기가 사례가 계속 걸린다.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제가 이제 우선 옆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 애가 이렇게 먹죠. 먹으면 수유 쿠션을 자, 처음에 아기가 젖을 딱 물었을 때는 그냥 물리세요. 그냥 물리세요. 그때는 빨리 빨기고 2, 3분 안에는 2분에서 5분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느낌이 딱올 거예요. 아기가 딱목 냄새로 약간 틀려진다. 그러면 이제 사례가 걸릴 거라는 느낌이 딱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수유 쿠션 양쪽을 잡고 계세요. 이렇게 딱 잡고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천천히 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기가 느끼지 못하게. 엄마들이 갑자기 탁 이렇게 하면은 애기가 깜짝 놀래요. 그죠? 깜짝 놀라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천천히 애기가 먹고 있을 때 천천히 수유 쿠션 밑을 잡고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뒤로 제끼면서. 네, 이렇게까지 누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간의 각도만 살짝 줘도요. 어때요? 젖사출 방향이 상승이죠. 앞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기들이요. 사례에 안 걸리고 먹을 수 있어요. 젖사출이 너무 세신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아기가 먹는 양이 적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5분에서 5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그럼 모유가 약간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많이 안 걸려요. 그러면 그때는 또 천천히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네. 천천히 돌아와서 아기가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내가 돌아왔는데 다시 아기가 막 너무 힘들어. 막 갑자기 막 컥컥거릴 것 같아.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좀 천천히 이렇게 뒤로. 네, 이렇게 해주셨다가 다시 한 2, 3분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서 나머지 수유를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네, 이 방법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어디에서도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데 잘 없을 거예요. 네, 제가 둘째를 4kg에 낳았어요. 4kg, 55cm. 엄청 거구가 태어났는데 딸입니다. 그 딸이 태어나서 엄청나게 젖을 먹는데요. 걔가 막이 빠님이 너무 좋다니까 사례가 컥컥 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해봤는데 내 아기가 나중에 편하게 먹게 되었어요. 경험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엄마들 이렇게 눕는 각도 있죠? 이 각도는요, 엄마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누워야 애기가 편하게 먹더라, 그럼 많이 누우시고요. 근데 사실 한 10도에서 20도만 살짝 이렇게 해줘도 애기들이 편하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요, 이 모유수유 쿠션을 좀 높은 거를 처음부터 좀 마련하시면 참 좋은데 요즘 많이 낮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유 쿠션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 약간 누워서 아기가 서리를 걸리지 않는 거를 그러면 언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네. 엄마들, 한 2, 3일, 요렇게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순간 해보지 말아보세요. 특히 전량이 조금 적은 저녁부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물려볼까 하고 그냥 이렇게 물려보세요. 네, 물려보시면 아기가 사리가 안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고, 오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전량이 많아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막 전량이 너무 많아. 그럼 그때만 살짝 이렇게 아기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해주셨다가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는 그냥 또 이렇게 편하게 먹이고. 왜냐면 아기가 삼키는 능력이 곧 뒤따라와요. 빠는 능력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삼키는 능력이 반드시 뒤따라오거든요. 그 갭이 조금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좀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젖물리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얕은 젖물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기의 입이 이렇게 있어요. 아기 입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는 혀가 달려 있습니다. 혀. 그럼 이 위에 입 천장과 네, 혀 위에 빈 공간이 있죠. 근데 엄마가 유두를 요렇게밖에 못 집어넣은 거예요. 요렇게만 집어넣으면 어때요? 요 안에 모유가 가득 고여요. 그래서 아기가 젖을 딱 뗐는데 입에서 모유가 확 흐른다. 얕은 젖물리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수유 자세 교정을 좀 받으셔야 돼요. 네, 사실은 제대로 젖을 물리면 공기도 먹지 않고 트름을 많이 시키지 않아도 되고, 아기한테 젖을 뗐을 때 아기 모유, 아기 입에서 이렇게 젖이 흐르지 않아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족족 다 삼키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젖물리기는 절대 사례를 유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수유 자세 점검해 보시고, 네, 또 사례 걸리는 건 이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에게 항상 알찬 정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에 순간순간 발생하는 어려움들과 변화 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엄마들이 이 좋은 모유를 좀 엄마들이 계획한 그 기간 동안 아기한테 잘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을 응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마의 가정이 충만하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